행비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요즘 날씨가 선선해졌죠? 그래서 바로 가을과 관련된 표현들을 볼 겁니다. 가을을 영어로 autumn과 fall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와 관련 표현들을 모두 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가을을 볼 건데요. 먼저 autumn과 fall 이 두 개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autumn의 유래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이건 바로 16세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름에서 겨울로 바뀐다. 그리고 수학기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고요. 그리고 fall, 이건 바로 얼마 뒤에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단어가 바로 넘어진다, 떨어진다 라는 뜻이라서 나뭇잎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 계절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용해서 차이점은 바로 지역입니다. 지역 때문에 이 두 단어의 사용이 달라지는데요. 영국에서는 전통을 지키는 전통파이기 때문에 이 라틴어의 유래가 있는 autumn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조금 더 직관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fall, 이걸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의미상 아무 차이 없고요. 또 이해하는 면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해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 이해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을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fall appetite. fall appetite. 여기서 appetite이라는 단어 자체가 식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겨울엔 가을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 배고픔, 그 식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갑자기 뭔가 더 땡기고 더 많이 먹게 하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되게 자연적으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몸에 영양분을 축적하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대인에겐 다이어트의 적이 되겠죠. 이와 비슷한 의미로 munchies, munchies 이 단어도 있는데요. 이건 슬랭 표현입니다. 구어체로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식욕보다는 뭔가 먹고 싶은 욕구와 입이 심심하고 약간 배가 출출하고 이런 느낌의 단어로 주로 사용합니다. 주로 젊은 층이 뭔가 그냥 먹고 싶을 때, 막 배고픔보다는 그냥 먹고 땡길 때 사용합니다. I've got the munchies. Do you have any snacks? I've got the munchies. Do you have any snacks? 나 뭔가 심심한데, 입이 심심하고 출출한데 혹시 간식 있어? 이런 표현이고요. 가을 표현 중에 하나는 days are shorter. days are shorter. 이건 바로 하루가 짧아지고 있다, 짧아졌다, 더 짧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죠. 주로 가을이 되면서 가을과 겨울에는 해가 짧아지죠.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는 것을 이렇게 날이 짧아진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긴 게 있죠. 미국에는 daylight savings time, daylight savings time 이런 것도 있죠. 우리는 summertime제 또는 일광 절약 시간제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낮에 있는 빛, 햇빛, 그리고 그거를 저축하는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이걸 법적으로 해가 많은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가 일찍 뜨고 일찍 지기 때문에 시간을 그만큼 앞당기는 겁니다. 한 시간을 앞당기는데요. 그래서 아침 8시에 깨 아침 7시가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여름이 되어서 해가 길어질 때 다시 푸는 겁니다. The days are getting shorter. Fall must be here. The days are getting shorter. Fall must be here. 날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 가을이 왔나 봐. 다음으로는 fall foliage. Fall foliage. 이건 바로 저희가 아주 가을이 되면 꼭 빼놓을 수 없는 단풍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foliage는 나뭇잎이라는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가을의 나뭇잎이라는 뜻으로 단풍을 뜻하고요. 또는 autumn colors, autumn colors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바로 가을의 색. 색깔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겠죠. 아무래도 직관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재밌게도 각 fall과 autumn에 한 가지 표현씩 있습니다.
We should go to the mountains to see the fall foliage. We should go to the mountains to see the fall foliage. 우리 산으로 가서 단풍을 보러 가자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가을과 관련된 표현들을 봤습니다. Autumn, fall, fall appetite, munchies, short days, fall foliage, autumn colors.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